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에 있는 김건희 씨 일가의 선산 땅 앞에 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뒤에 있는 저 가건물이 김건희 씨 일가의 선산 땅에 있는 김춘식 씨가 자신의 명의로 변경을 한 가건물입니다. 저 가건물에다가 김춘식 씨가 본인의 그 수장고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대우 레이크월드 입주민에게 알립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우 레이크월드에 네. 최훈수 씨하고 예. 김춘식 씨가 함께 살았고 그 위층과 아래층에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가 살았던 걸로 추정이 되는 곳인데요. 레이크월드 부녀회 반상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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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련 처리 있고요. 네. 탄원서 뭐 전부 다 레이크월드 관련한 아, 서류들입니다. 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예, 저 열린공감TV에서 예, 보도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서류를 막 버리고 가는 게 난 참 신기해요. 김춘식 씨 이력서도 있네. 아 이거 정대택 선생님이네요. 어? 야 이거 대박이다. 이거 정대택 선생님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정대택 선생님을 김중식 고소인이 김중식 2014년에 고소한 게 네. 나오네요. 2016년 건데요. 2016년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 직전이거든요. 16년 네. 4월이면 유경수 씨에 네네. 대한 그 공연 계획을 이 사람이 했었나 보네요. 네네네. 네. 연관이 돼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드디어 네. 네네네. 조한공원 관련된 네네네. 내용도 있고 신한저축은행 이 돈이 있네. 어? 돈 있다. 돈이. 아, 돈을 여기다가. 아이고 예, 돈을. 국유 재산을 매수하는 신청서도 있습니다. 국유 재산을 매수한답니다. 대단합니다. 국가가 군부대에 이전하여 군용지로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부동산을 약속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특례 매각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신청을 했는데요. 네. 어떤 약속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보시면 네, 대부분 네. 부동산 매매 이행 확인서들인데 이게 대부분 김춘식 씨가 나노위즈라는 곳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군사용지들, 국유지들을 매수 신청을 했으니 그거를 달라. 날짜가 2010년대 초반인데요. 각종 그 사업 제안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시령 휴게소 활용 방안. 여러분들 그 강릉 넘어가는 길에 있는 미시령 네. 휴게소. 미시령 네. 휴게소를 최원순 씨하고 김춘식 씨가 같이 운영했다라는 거. 저 열린공감TV가 단독 보도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알려졌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서류가 있네요. 네, 엠파크가 바로 이제 노두봉 회장님에 대한 네, 주식을 그 뺏어간 건데요. 그거에 대한 주식 양도 양수 경위서 해가지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네. 네. 자랑스러운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네. 많이 본분이 계시고 최원순 동문 아, 상을 받았대요. 엄청나게 젊었을 때 사진이네요. 네네네. 네. 주 미시령 대표이사 주택 및 부동산 자산관리 과정 이야 이런 거를 하셨네. 네, 네. 네 여기 김춘식 씨 있네. 아, 김춘식 있고 노도포 회장님도 여기 있고 아, 여기 다 있네요. 여기 다 여기서 다 이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네 노도포 회장님 김춘식 씨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최원순 양도인 양수인이 또 김춘식이 노성현에 대한 3억 원의 대여 금채권 둘이서 계속 뭔가를 양도받고 양수하고 뭐 이런 일들 계속 벌였네요. 또 미시령 풍력발전 제안서에서 미시령 휴게소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풍력발전 제안서를 또 만들기도 했었나 봅니다. 사업 제안서가 제가 본 것만 10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게 네. 다 예, 최원수 씨와 함께 운영을 했던 그 회사들이에요. 법인들이에요. 네네네. 2013년도에 BJNT, 2015년도에서 야. 16년도에 한국교양문화원 등 여기서 이제 김춘수 씨가 일을 하면서 최원수 씨와 오랜 동안 사업 파트너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내용들이 여기에 계속 있습니다. 아, 제곡 벌레가 올라와서 경기도 남양주 네. 진저읍에 대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해가지고요. 진저읍이면은 예. 네. 8알이 일반 토지 이용 계획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적혀 있는데 역시 돈, 토지 관련된 것은 사업 제안서랑 토지 네. 관련 서류가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는 돈을 많이 벌었다 자기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강원문 있는 곳에 국민의힘 관련된 이거 박성중 예, 의원인데요. 국민의힘 관련된 현수막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분 서초구에 그 국회의원으로 나간 박성중 의원에 대한 현수막이 여기 있을까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죠? 방송을 마친 취재팀은 김춘식 씨가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매우 충격적인 문서와 김춘식 씨의 자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윤석열, 양재택이란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관련 문서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 취재를 통해 보도할 방침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결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열린공감TV 탐사전을 온 취재팀은 반드시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세상에 그 진실을 알리겠습니다.